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선생님 이름은 허단비예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를 의미해요. 지난 시간에 사람 그리기를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사람 그리기인데 조금은 달라요.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첫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서 창밖에 눈부신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요즘 꿈에 대해 궁금했죠. 제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고민이 돼요. 그때 저 별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어요. 천사는 말했어요. 안녕, 나는 하늘에서 너를 만나러 내려온 천사야. 나는 오늘 너에게 아주 멋진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싶어. 함께 가볼래? 소녀가 대답했어요. 응, 갈래. 와, 설렌다. 소녀와 천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볼게요.
그러면 칠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 그려봤나요? 선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주 멋진 사람들을 소개해 주려나 봐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생각대로 그린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담아서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천사의 날개를 다 다르게 칠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